대표적인 궤적 또 하나. 이것은 이쪽 코너에서 출발해서 대각선 코너 방향으로 쳤을 때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. 이것을 뭐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코너 출발 코너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대회전 후에 반대편 코너로 간다. 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이쪽 코너에서 2시 방향 투팁 정도의 일반적인 회전력으로 코너를 향해서 쳤을 때 절반보다 조금 더 아래에 도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이두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고 이쪽 두 번째 포인트에 맞고 코너로 간다. 이것은 이쪽 코너에서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투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 여기를 향해 들어가고 투포인트에 날에 맞고 코너로 간다 라고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궤적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게 이해하기 쉽죠.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. 코너에서 코너를 쳤다라는 것은 코너 출발이라는 얘기니까 코너에서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간다. 그리고 여기에 맞고 코너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처음에 쳤던 궤적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별도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거 역시 중대기 때문에 약간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중대이고 이 테이블이 좀 짧아지는 테이블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회전을 주고 치는 연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회전을 주고 치는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회전을 침으로 해서 스쿼트가 일어나죠. 필연적으로. 그래서 겨냥할 때 스쿼트를 고려해서 겨냥을 해야 된다라는 것.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